본선 1라운드 다음 조 OST 조입니다. 제가 오늘 부를 곡은 드라마의 넷플릭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오프닝곡으로 쓰인 OST인데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첫 소절 딱 나오면 딱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노래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고 내 곡을 알아봐 주실 분이 필요하니까 정말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든 명장면들과 함께한 OST의 주인공들로 구성이 된 조인데요. 아는 노래. 제일 재밌죠 이게. 이번에는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곡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더 기대가 됩니다. 좀 연령대가 젊은 것 같은데. 젊으셔. 그죠. 자, OST조는 본인의 곡으로 경연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또 무대를 보고 싶은 무대에게 어게인 버튼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ST조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 파이팅! 18호님은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고요. 저분 여기 나온다고 이렇게. 되게 유명하잖아. 너 노래만큼 유명해. 남자들이라면 다 한 번씩 불러보지 않았을까. 자 그럼 OST죠. 첫 번째 가수 18호 가수님입니다. 본거 같아. 이거 나도 본 거 같아. 근데 왜 좀 낯 익은 거 같은 느낌이지? 어디서 봤지? 나도 낯이 자, 과연 18호 가수님은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주먹을 부르는 가수다. 나는? 아, 그래서 나는 부르는 가수다. 부르는 뭐지? 가수다. 주먹을 불러. 반갑습니다, 18호 가수님. 난시대. 아, 그 시절 모든 근데 그 친구 얼굴을 특히 남성분들에게 네. 나 지금 되게 난시해. 불을 지폈던 저는 말 그대로 주먹을 부르는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뭐지? 아, 그 시절 야인시대 모든 아니야? 야인시대 특히 남성분들에게 진짜? 그때 불을 지폈던 맞는 거 같은데? 맞아요. 얼굴도 제 노래가 나오면 우선 남성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요. 아. 예, 그다음에 타오르지. 지금도 그 헬스장이나 뭐 권투 각종 그 투기 종목을 예, 그렇죠. 하는 도장에서는 네. 제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뭐참아. 제가 알기로는 전 연령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 남자분들은 이 노래를 틀어주면 전주부터 심장이 뜨거워지는. 아, 나 못 참아. 아, 그렇지. 불타오르지. 진짠가 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앞에 계신 심사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가슴도 좀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예, 노래를 그런 무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8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 오케이. 불타올라. 저 초등학교 때. 맞아요, 100%예요. 우와. 지금 몰입 중 들어갔어 지금. 갈게요. 와! 맞아. 어떡해? 사랑도 묘
세상이 내게 필요해. 나는 야인이 될 거야. 어두운 세상에 쳐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려 하네. 나는 야인이 되겠어. 거친 비바람 몰아쳐도 두렵지 않은 나의 뜨거운 가슴.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인. 18호 가수님 최종 6억인을 받으시면서 2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저 저주 나오자마자 바로 주먹 쳤어요. 예, 아 예. 적이 없는데도 주먹을 쳤어요. 그렇게 됩니다. 네. 어, 주먹이 저지네 이게. 아마 제가 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2년. 2002년. 2002년 조선의 주목 김두한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야인 시대의 OST 야인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쌈 정말 못하게 생기신 것 같은 우리 규현 심사위원님이 가장 먼저 놀랐어요. 아, 저도 좀 한 주먹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먹거리다. 본인은 한 주먹거리다. 나는 한 주먹거리 가수다. 한 주먹이 바로 가거든요. 예. 아, 근데 아, 참 노래를 듣는데 일단 뭐 향수 같은 것도 굉장히 자극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전에 그 보여주셨던 그 창법 그대로 약간 그 약간 긁으면서 내는 그런 소리들을 그대로 또 표현해 주셨는데 단단한 소리들이 중간 중간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좀 만족하면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래를 해오셔서 그런지 힘도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안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뭐 발라드 곡이나 이런 대중음악들 하시는 것도 한번 들어보면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궁금해서 누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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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18호 가수님은 최종 6억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2라운드에서 본인의 유명한 OST 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색깔의 무대를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인트로 진짜 장난 아니네. 심장 뛰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팀은 진짜 도라이야. 고등학생이야? 애긴데 애기. 17살? 연속 참가자입니다. 미쳤다. 야, 이 두 명이 연달아 이러기야? 참 잘했어요, 투. 아이고야. 약간 오디션의 최고수들 아니야? 검증된 목소리들. 야.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오디션 최강자 조의 무대. 우리 귀와 마음을 확 뺏을. 우와. 자, OST조 다음 가수.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 맞아. 이거 뭐지? 드라마? 아, 이거 점점.